자, 문제 1 DB 구축입니다. 가입 내역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이죠. 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번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작업 창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일에 가면 옵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게 문서창 옵션이라는 부분에서 탭 문서인지 창 겹치기 모드인지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자,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그다음에 회원명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필수 속성을 예로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회원명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 중복 가능. 자, 예 중복 가능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월 기본 요금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값 15,000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월 기본 요금 필드에는 0보다 큰 값. 값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크다 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가입 내역 테이블에서 역시 작업을 하고요. 부가 서비스 필드에서 조회 속성에 가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행 원본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부가 서비스 테이블에 부가 서비스와 가격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부가 서비스가 저장되도록 할 것. 바운드 11번.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12개가 다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와 가격의 열 너비를 각각 2cm와 1cm 콤보 상자 목록에 나타낼 최대 행의 수는 부가 서비스 테이블의 레코드 수가 6개죠. 테이블을 레코드 수로 해라. 행의 수는 6개로 해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닫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입 내역 테이블이 어쩌고 저쩌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들어가서 테이블 표시. 필요한 것이 가입 내역 테이블, 그 다음에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 응? 자, 이렇게 해놓고요. 가입 내역 테이블의 주민등록번호는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의 주민등록번호를 참조하며 이제 아래쪽 지시사항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고 했고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하라고 했고 삭제되면 삭제되도록 설정해라.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고요. 회원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창에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레코드를 표시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해라. 이건 연속 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폼 보기 모드에서 레코드 탐색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탐색 단추를 아니요 하란 얘기죠. 폼 바닥글의 TXT 평균 컨트롤의 월 기본 요금의 평균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죠. 평균을 구하는 것은 AVG 함수이고요. 필드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죠. 월 기본 요금의 평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의 TXT 인원, TXT 인원 컨트롤 인원수 레코드의 개수니까 연
count.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레코드 개수는 count다. 그 다음에 폼 머리글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 폼 머리글에 대해서 탭 순서가 CMD 관리자. 얘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CMD 부가 서비스. 그 다음에 CMD 조회. 그 다음에 CMD 인쇄. CMD 종료 순서가 되도록 설정을 해줘라 라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회원 관리 폼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원 관리 폼의 관리자 모드 버튼 CMD 관리자 이것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리자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자, 우선 매크로부터 만들기라는 자, 관리자 매크로죠. 매크로 이름이 관리자인 거죠. 네, 이것을 만들어라. 암호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우선 매크로의 종류부터 폼을 열어야 되니까, open form, 암호 폼을, 특별히 뭐 다른 것은 없네요. 다른 지시사항이 없죠. 어떤 조건이, 뭐 어떤, 이런 조건일, 인 경우로 한정해서 열어라. 검색해서 열어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암호 폼을 폼 보기 모드로 이렇게 그냥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별 것이 없고요. 닫고 얘는 저장해주면 되죠. 이 매크로 이름은 관리자. 그래서 이것을 클릭할 때 관리자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원 관리 폼에 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CMD 종료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종료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자, 역시 매크로니까 매크로 눌러서 종료 매크로는요. 저장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 표시 확인 후 액세스를 종료하는. 자, 액세스를 종료하는 매크로는 quit access. 누가 봐도, 보아도, 그렇죠. 이때, 확인을 눌러줘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장 여부를 묻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종료 매크로고요. 그러면 여기에 종료 매크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고요. 화면 3조에서 회원 관리 매크로 회원 관리 매크로가 아니고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이고요. 다음과 같은 필드 순으로 정렬 및 그룹화해라. 부가 서비스 지금 부가 서비스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고요. 정렬 추가해서 회원 아이디를 오름차순. 자, 그다음에 회원명도 오름차순. 주민등록번호도 오름차순 정렬해 주고요.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룹 머릿글과 자 이렇게 할 때는 자세히 눌러서 그룹 머릿글이죠. 그다음에 그룹 바닥글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아,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 머릿글에 부가 서비스 머릿글에 txt 언더바 부가 서비스 컨트롤에 배경색을 FF80C0 이렇게 설정하시오. 부가 서비스 바닥글에 TXT 월 기본 요금 평균에 월 기본 요금 평균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부가 서비스 바닥글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레이블과 입력락 컨트롤을 직접 생성해서 작업할 것.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텍스트 상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적당히 만들면 돼요. 만든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여기에는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월 기본 요금의 평균이 나타나도록 컨트롤 원본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AVG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월 기본 요금이죠. 월 기본 요금. 이렇게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의 이름은 LBL 평균. 입력란 컨트롤의 이름은 TXT 월 기본 요금 평균, 월 기본 요금 평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라는 거죠. Now 함수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태대로 나타내려면 요일이 나타나야 되니까 자세한 날짜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물론 디폴트 값이니까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에는 전체 페이지가 5이고 현재 페이지가 2이면 현재 페이지 슬러시 전체 페이지 이렇게 표시를 해라. 는 하고 현재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 그 다음에 end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슬러시가 텍스트니까 띄우기 하고요. pages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2번 회원관리 폼에 자꾸 예를 넣어서 저장하고요. 회원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조회 버튼이죠. CMD 조회를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회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매크로는 우선 매크로를 만들고요. 동일한 레코드 값만 검색하도록 어플라이 필트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게 조건문이 필요하죠. 문제에서 지정한 것처럼 부가 서비스가 CMD 부가 서비스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레코드. 결국 부가 서비스 필드와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 컨트롤의 값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가 서비스 필드와 같으냐? 지금 이게 회원 관리 폼이었죠? 회원 관리 폼에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 이렇게 같은지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은 조회 매크로고요. 여기에 이것을 클릭할 테니까 조회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원 관리 폼에 인쇄.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인쇄 매크로 계속 매크로 문제가 많네요. 여기에서 매크로를 만들고 인쇄 미리 보기 회원 관리 보고서 자 보고서니까 open report 지정해주고 보고서 이름은 회원 관리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역시 CMD 부가서비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경우 아까와 동일한 경우네요. 그래서 부가 서비스 필드와 같냐? 응? 그죠? 이렇게 아까와 동일한 경우죠. 부가 서비스 필드와 CMD 언더바 부가 서비스가 같은지 이렇게 비교하는. 자, 그래서 이것의 매크로의 이름은 인쇄 매크로. 그래서 여기서 인쇄 매크로를 지정해주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암호 폼의 CMD,
암호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고 CMD 확인을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 TXT 암호 입력한 문자가 1234 이면 뭐뭐 이면이니까 if문 1234면 어떻게 저렇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폼에 TXT 언더바 암호 컨트롤의 값이 1234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do command get에 open form 회원 정보 폼을 열고 그죠? normal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다라는 메시지 박스죠. MSG 박스. 프롬프트만 그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느낌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뭐 버튼이라든지 제목 표시는 다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처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d if 해가지고 종결시켜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 내역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런 그 인원을 조회하는 부가 서비스 인원 쿼리 작성해라.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가입 내역과 회원 신상 명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라. 우선 그 부가 서비스의 종류는 부가 서비스 필드를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고요. 인원이라는 것은 회원명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구하도록 하죠. 우선 그 필요한 것이 인원수 카운트 함수 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파일을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개수를 구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명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그 미리 보기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부가 서비스 종류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 주고요. 회원명에 대해서도 인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의 인원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입일은 표시는 되지 않고 조건만 걸어주는 거죠. 조건이라는 것은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이전 이후는 그 시점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6월 30일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쿼리의 이름은 부가 서비스 인원 쿼리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원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회원명 컨트롤을 회원명 자, 이것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ADOGET 이용하는 문제는 좀 까다롭죠. 까다롭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죠.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회원명에 해당하는 가입일을 메시지 박스로 표시를 해라.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이럴 때는 디멘션 변수를 선언합니다. 어떤 변수? RST라는 변수인데 이 변수는 ADO DB 객체의 레코드 셋을 이용한 객체를 선언하는 거죠. 객체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O DB의 레코드 셋이 RST라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합니다. 이 RST 변수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새로운 참조 값을 가질 수 있도록 ADO DB에 위에서 이용했던 레코드 셋
개체가 새로운 참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세팅된 변수에서 open 메서드를 이용해서 select 문으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원명에 해당하는 회원관리 테이블에서 회원명에 해당하는 회원명과 회원명 필드와 회원명 컨트롤, 이 컨트롤 이름이 회원명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회원명 필드와 회원명 컨트롤이 같은 경우의 값을 검색하는 거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원명 컨트롤에서 예를 들어서 김택수 지금 있죠? 김택수를 클릭하면 김택수에 해당하는 결국 회원명 필드와 회원명 컨트롤을 비교한다. 이런 얘기죠. Select 모든 정보를 찾는다. from 회원 관리 테이블로부터 그런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둔다. 회원명 필드와 회원명 컨트롤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컨트롤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는 다 알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얘는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그래서 오픈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때이 연결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ADO 객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이 연결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유지를 시킬 때 current 현재 프로젝트의 커넥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프로젝트,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좀 복잡하죠? 모르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몇번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이제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MSG 박스. 그래서 RSE 변수에서 가져온 회원명 값. 그 다음에 자, 그 메시지 박스의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님의 가입 이런 띄어쓰기 하고요. 이렇게 띄어쓰기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RST 변수에서 가져온 가입일 and입니다. 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이죠? VB OK ONLY.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시줄. 이렇게, 까지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건 뭐, 이렇게 돼서 에러가 난 것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주면 작업이 완료되겠네요.